날씨는 어때요? How's the weather there? 거기 날씨는 어때요? How's the weather there? 거기 날씨는 어때요? How's the weather there? 어때요? 거기 날씨는요? How's the weather there? 어때요? 거기 날씨는요? How's the weather there? 어때요? 거기 날씨는요? How's the weather there? 거기 날씨는 어때요? How's the weather there? 자, 여러분이 거기 날씨는 어때요? How's the weather there? 거기 날씨는 어때요? How's the weather there? 이와 같은 말을 수십 번 소리내고 수십 번 써가면서 애우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거는 여러분들의 위대한 머리들은요, 두 번째 제가 젠트성을 불렀던 어때요? 그럴 때 how's, 어때요? 할 때 how's가 바로 나오지요. 예, 거기 날씨 그럴 때 거기 되어 날씨 weather이지만 거기 날씨 그랬으므로 the weather there, the weather there 이게 바로 머릿속에서 굳히면서 그런 방법으로 이 어순을 갖다가 극복하자는 거죠. 어순의 문제점을 극복하자. 왜냐하면 영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어때요 할 때 how's, 네, 거기 날씨 the weather there 할 수 있거든요. 또는 반대로 거기 날씨 그럴 때 the weather there, 거기 날씨 how's, 어때요. 근데 우리나라 말 그대로를 봤었을 때 영어라고 하는 이 어순상에서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익힌다고 한다면 어때요 하는 말을 먼저, 왜냐하면 그 정도는 알잖아요, 의문사는 맨 앞에 온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도 거기 날씨는 어때요 그러면 바로 어때요 how's, 거기 날씨 the weather there 이렇게 그 의미나 그 뜻이나 또 알고 있는 어법들을 종합해 가지고 생각하면서 이런 문장들을 접하라 하는 겁니다. 표현법을 애운다고 봤을 때요, 아시겠죠? 자,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의문사가 붙은 비동사 의문문과 의문사가 있는 일반 동사 의문문, 의문사가 있는 조동사 의문문을 구분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있는 그대로 의문사 플러스 비동사 플러스 주어는 의문사 있는 비동사 의문문이다 부터 시작해서 의문사 플러스 조동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원형은 의문사 있는 조동사 의문문이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수십 번을 소리내고 수십 번을 써가면서 애워놔도 금방 까먹는단 말이죠. 이건 역시 의미를 부여하는 게 바로 아하라시 알파베타 오메가화, 즉 엄마니어를 이용한 우리나라 말화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위로 시각화 그림을 보세요. 첫 번째 그림입니다. 어떤 경상도의 어떤 그 초등학생 소녀가 청소를 하는데 빗자루를 갖다가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와 비조하노, 다시 한번 와 빗자루 조하노, 그 장면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십시오. 어떤 친구는 자꾸 이렇게 이미지와 문장을 애우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냥 느끼세요. 느끼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확 박해집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여러분들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어떤 경기장에서 비가 와가지고 경기를 못하니까 2주 후로 연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와 두 주로 연기하노 하는 장면입니다. 다시 한번 와 두 주로 연기하노 이렇게 해요. 세 번째 맨 밑에 있는 그림입니다. 벼타작이 아니라 공타작이 아니라 조타작입니다. 조를 타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주르르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와 조 주르르 흘리노, 와 조 주르르 흘리노, 됐습니까? 자,
밑에 있는 무슨 뭐 그 와는 WH 음운사 그거는 자동적으로 되니까 우선은 이것부터 자기 것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게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평상시 때 하는 얘기죠. 봅시다. 와 비조하노 와 두주로 연기하노 와 조주르르 흘리노 와 비조하노 와 두주로 연기하노 와 조주르르 흘리노 한 번만 더 와 비조하노 와 두주로 연기하노 와 조주르르 흘리노 그 이미조리와 엄마니어 우리나라 말을 통한 알파베타 오메가화가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십시오. 와는 WH 음운사, 비는 비동사, 조는 주어. 그래서 와 비조 한오 이해되시겠지요? 와 두 주로 연기하노. 와는 WH 음운사, 두는 두조동사, 주는 주어. 로는 루트. 루트를 여러분과 제가 약속하자고요. 로 하는 것이 동사의 원형 루트 연기하노. 와 조 주르르 흘리노. 와 와는 WH 음운사, 조는 조동사, 주는 주어. 르르 그랬단 말이야. 아 이것도 역시 루트 동사원형 흘리노. 이렇게 여러분들이 30초 만에 와 비조하노 와 두 주로 연기하노 와 저 주루로 흘리노 이거를 30초 만에 30초 안에 자기 것으로 콱 박히게 해놓으면 맨 밑에 있는 벌레상 WH 문사 플러스 비동사 플러스 주어는 음운사 있는 비동사 음운문이다. WH 문사 플러스 두조동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원형은 음운사 있는 일반 동사 음운문이다. WH 문사 플러스 조동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루트 동사원형은 음운사 있는 조동사 음운문이다. 지금 요 내용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이렇게 있는 그대로만 그냥 써가면서 소리내가면서 외웠잖아요. 그래서 5분 지나면 까먹어버리고 시험장에서는 깜깜해가지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헷갈려가지고. 그런데 위에 있는 아하라 비법 알파베타 오메가화 엄마니어 비법으로 공부를 해두면 음운사가 있는 음운문 알았어. 와 비주하노 그 다음에 그림이 뭐였지? 아 와 두 주로 연기하노 그 다음 밑에 그림이 뭐였지? 와 저 주로 흘리노. 이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꽉 박혀있기 때문에 그냥 익혔던 문법적인 사항 그냥 익혔던 것과는 달리 머릿속에서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어때요? 자, 한 가지 매번 얘기합니다만 이 본 내용 말고 사실은 이 예문들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 예문들이 많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예문들만 해도 세 가지씩만 해가지고 이게 지금 예문들이 많은데 이거는 촬영을 하고 있는 관계로 조금만 건드리면 이게 깨져서 나와가지고 제가 건들 수가 없습니다. 하는 수 없이 여러분들 그 밑에 링크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가지고 그 부분을 누르시면 이 JPG 화일이라든가 PDF 화일이나 또는 HWP 화일을 제가 하나하나 거기다가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운로드해서 보시면서 질문사항이 있으면 제가 라이브 방송할 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면 그 문장들도 분석해서 정리해 줄 거라고 선생님은 약속합니다. 그러면 지금 위에 있던 이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속독, 속청, 속해, 속파해 보자고요. 우선 How's the weather there? 키워드는 뭐예요? 키워드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용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내용 중심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명사, 동사라고 그랬어요. 영어가 아니에요. 우리말이에요. 여러분 우선 여기에서 뭐가 키워드입니까? 저쪽에 있는 희진이 학생 잘했어요. 희진이 학생이 맨 먼저 웨더 그렇습니다. 웨더가 바로 내용 중심입니다.
How's the weather there? 웨더가 맨 1, 2, 3, 4도 있을 때 도수익이 올라가잖아요. How's the weather there? 웨더만 돋보이게 들리잖아요. How's the weather there? 여러분들 눈에는 웨더만 돋보이잖아요. How's the weather there? 왜 그러느냐? 웨더 그랬어요. 날씨. 근데 왼쪽 보니까 how's 어때? 돼요. 거기. 이 하우즈도나 대여 이것은요 웨더에 속해버려요. 따라올 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영어를 합시고 이 어떤 말인가를 빨리 읽고 빨리 듣고 빨리 해석하고 빨리 파악하는 데 있어서 키워드인 내용 중심어인 웨더만 붙잡으면 된다는 것을 무슨 뭐 기적인 것 마냥 무슨 대단한 것 마냥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위대한 머리는 여러분들 어머님께서 주신 그 위대한 그 언어 감각, 언어 느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웨더만 보고 있어도 하우드도는 웨더에 딸려 들어가고요. 대어는 웨더에 딸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영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말이 그래요. 우리나라 말이 해볼까요? 거기 날씨는 어때요?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 그 한글로 되어져 있다 해가지고 거기 날씨는 어때요? 그렇게 읽고 있습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아닌데요. 위대한 여러분들 머리는요. 날씨 명사 동사 중심입니다. 날씨 그러면서 여러분도 모르게 무조건 반사식으로 아 거기 날씨 날씨가 어떻다고 어때요? 물어보고 있군. 우리가 지금 순간적으로 위대한 여러분들의 머리는요 날씨 그러면서 거기는 딸려오고요 어때요 이것도 딸려온다고요. 여러분들이 단지 그와 같은 원리를 몰랐을 뿐이지 저는 이것을 철저히 39년 동안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현장 영어 교육을 하면서 바로 How's the weather there? Weather 그러면 how's 도는 딸려온다고요. 어때요 그 날씨 이렇고요. 오른쪽에 있는 데어 역시 딸려온다고요 weather에. 그럼 거기 날씨 이렇게요. 이게 바로 아하 아라식 속독 속청 속해 속파 비법이라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How's the weather there? How's the weather there에 대하여 함께 연구해 보았습니다.